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국내 증시는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0.18% 하락하면서 2924선, 코스닥 지수는 0.5% 상승하면서 992포인트로 장을 마쳤는데 외국인들이 양시장에서 순매수해주면서 시장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양시장 예상 체결가 모두 상승 출발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이 더 강하게 출발하는데 0.9% 상승하면서 2951선에서 거래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26% 상승하면서 995선까지 지수 끌어올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가 0.4%가량 하락했는데 예상치를 하회했던 디즈니 실적 발표에 따른 디즈니 주가 급락에 따라서 다우지수가 영향받았고 S&P 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이틀간의 하락세 속에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7만 건으로 계속해서 팬데믹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달러 인덱스는 인플레 우려 속에 16개월로 최고치를 경신하며 95달러 속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또 국제 유가도 수급 불균형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82.59달러까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다양한 이슈들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치는지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과 개장 시그널 다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최재원, 민경철 두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셔서 실시간 소통까지 즐겨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드디어 오프라인 시크릿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오랜만에 찾아뵙는데 2022년도 내년도에 대한 시크릿 코드 준비되어 있고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 문자 샵 008-2번으로 서울경제TV 시크릿 강연회라고 보내주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좀 혼조세로 거래 마쳤고 뉴욕 증시도 혼조세입니다. 우리 시장은 지금 뭐 향방을 좀 찾지 못하고 계속 옆으로 횡보하는 느낌의 그런 지수 형태를 만들고 있고요. 또 딱히 그렇게 모멘텀도 없다 보니까 어떤 섹터가 좀 상승할지 좀 예결이 전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대응 작전 세워주시죠. 예, 전날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좀 약세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시장은 그래도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IT 쪽 섹터가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뭐 한국 시장도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은 전날 같은 개파락 출발을 했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저점을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양봉의 모습을 좀 보였는데 오늘 봐야 될 부분들은 5일선을 안착을 해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5일선을 저항으로 좀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기 때문에 5일선을 좀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지만 반등이 좀 추가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제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가 좀 유입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연기금은 뭐하나 모르겠어요. 연기금은 계속 매도만 때리고 앉아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수급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외국인 쪽은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것보다는 간헐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차별화가 극심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테마성의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종목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제 장을 좀 못 봤어요. 장을 못 보고 이제 탐방을 좀 다녀왔는데 탐방을 갈 때마다 항상 이게 새롭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니네 NFT 하니? 뭐 이런 질문 NFT와 관련해서 무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니라는 것들을 좀 물어본다고 합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유행처럼 그런 얘기들이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종목별 이 테마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극심한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전날 같은 경우 NC소프트나 뭐 이런 부분들 NFT 얘기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죠. 대형주가. 그만큼 이게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상당히 좀 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좀 변동성이 좀 많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테마성에 있어서의 대응을 제대로 못하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연말을 좀 대비해서 배당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좀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누차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년도에 대한 이익 전망치가 오히려 좀 더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좀 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표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은행주라든가 금융주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 아마 배당 수익률이 꽤나 괜찮을 거예요. 은행 이자보다도 좀 한 10배 이상 높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 그러한 종목군들을 좀 본다든가 아니면 고배당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 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 쪽에서 좀 보게 된다라면 내년에 스마트폰에 대한 출하량이 3억 4천만 대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폴더블폰에 있어서는 2배 더 늘린다라는 그런 전략을 지금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중국 쪽이라든가 뭐 애플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폴더블 쪽에 있어서의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기술력을 먼저 갖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긴 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대표적으로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KHC바텍이 폴더블 쪽 출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다시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제자리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제 시가를 기준가로 잡고 대응을 해보는 그런 전략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KH바텍을 좀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삼화콘덴서라든가 아니면 세경아이테크 뭐 이런 기업들이 폴더블 관련 주로 좀 엮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뭐 파인테크닉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전자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략을 좀 세워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를 좀 보게 되면 국민이 원하면 원전 비중을 다시 검토해야 된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있습니다. 상당히 늦었죠. 탈탄소로 가기 위해서는 원전은 좀 필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만큼은 탈원전을 계속적으로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정책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물론 유럽 쪽에 있어서 이 벤치마킹을 해서 탈탄소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유럽 쪽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원전의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는 다음 정부에서는 아마 이 원전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한전 기술이라든가 뭐 한전 KPS 이런 기업들이 아마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한전 KPS 같은 경우는 흐름들이 좀 별로 안 나왔죠. 한전 기술은 좀 많이 올랐지만 또 한전 KPS라든가 아니면 두산중공업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괜찮지 않을까? 뭐 21선 기준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도 61선을 좀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보면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은 LG 이노텍입니다. 대형주가 못 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서 대형주들의 흐름들이 일단 단기적으로 좀 바닥을 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요. 거기에 따라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어제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는데 정보점 돌파 시도는 한 번쯤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뭐 22만원대 중반 자리대 이하로 밀려버린다면 오히려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엔켐입니다. 2차전지 쪽의 섹터로 일단은 신규 상장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보유 물량 자체가 이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첨보보다는 조금 더 기술력이 있다. 근데 시총은 좀 반전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오를짝에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월 12일 금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장이고요. 어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혼조세로 거래 마쳤고 어제 투자 뉴욕 증시도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좀 두드러졌던 섹터 잠깐 살펴보시면 게임주가 NFT와 블록체인의 모멘텀 속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NC소프트가 3분기에 부진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NFT 관련 기대감에 힘입어서 상한가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사료 관련주가 인플레이션 수혜 기대감 속에서 상승했고 마지막으로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디즈니 플러스 단독 PG사 선정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오늘자 자세한 개장 상황 만나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상승 출발에 전부 다 성공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이 중에서 가장 강하게 좀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1.4% 급등하면서 10만 9천 원 선까지 주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현재 20전가량 올라가면서 출발하긴 했는데 아직은 외국인들의 거친 매도 아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런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들어온다면 오늘 지수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도 7만 원 선 어제 회복해주는 모습이고 어제는 6만 9,900원에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7만 원 선 회복해주면서 투자 심리도 함께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각각 0.4%씩 올라가는 중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6%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에서는 삼성 SDI를 제외하고 다른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0.8%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2% 상승 마감한 바가 있는데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자동차 대표 종목인 현대차와 기아도 강세입니다. 특히 기아가 1% 넘게 증가하면서 84,800원까지 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0.5% 올라가면서 전거래 대비 15포인트 챙겨가고 있고요. 2,940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들이 순매수 들어오고 어제와 똑같은 상황이네요. 기관이 강하게 좀 매도하고 개인과 외국인이 시장 하방 받쳐주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0.7% 지금 딱 증가하면서 1,000선에 딱 도달을 했는데 오늘 아마 1,000선 내외로 좀 이 지수가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네, 정말 급등과 급락이 참 많은데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18% 급등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정말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전일 대비 5,300원가량 얻어가면서 현재 주가 9만 1,000원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0.8% 올라가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가 어제도 개인주 강세 보이면서 함께 좀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는데 오늘 마찬가지로 좀 장 초반부터 상승세 얻어가는 모습입니다. 카카오게임즈가 3% 급등 출발하고요. 펄어비스가 1.3%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셀트리온 제약이 더 강세입니다. 지금 셀트리온 형제들이 시장에서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 현재 9% 넘게 급등하면서 네, 주가는 128,1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0.7% 상승, CJ&E&M은 0.5% 올라가고 있고요. HLB와 SK머티리얼즈가 약세입니다. 특히 HLB가 2% 가까이 떨어지면서 38,0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주자 최재원 전문위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오늘 금요일장인데도 불구하고 좀 코스닥 시장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분 좋게 출발했는데 끝까지 상승세 유지할 수 있을지 오늘자 개장 상황 함께 짚어주시죠. 일단은 오늘 개장 상황만 놓고 보자면 나쁘지는 않은데 생각했던 것만큼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게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백전백승에서도 그렇고 주유소 3부에서도 그렇고 오늘 증시가 굉장히 금요일이지만 이례적으로 좋을 수 있다. 금요일에 좋은 장을 볼 수 있는 날이 아닐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가지 앞에 전제를 붙였었죠. 이 개위 안 떠야 된다. 코스피가 시작을 할 때 급상승을 하지 않고 제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 강하게 양봉을 그리면서 올라야
좀 엄청나게 강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그럴 것이 이게 제가 상승을 봤던 지표가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라는 그런 건데 이렇게 갭이 뜨면서 시작을 해버리면은 이게 RSI에서 힘이 좀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갭이 뜨면은 좀 반반 좀 애매해지는 모양이 돼버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갭만 뜨지 않는다면 내일 코스피는 뭐 1% 이상 상승하는 코스피가 1% 1.5% 이렇게 넘게 상승하는 금요일이지만 좀 이례적으로 좋은 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갭이 뜬 거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서 오전에는 아마 갭을 조금 메우거나 이런 부분에서 힘을 좀 사용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뭐 갭 안 메우고 이대로 조금도 조정 없이 계속해서 양봉을 만들어준다면 1시간봉에서 계속해서 양봉으로 만들어준다면 그건 그거대로 오히려 조금 더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1시간이 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첫 1시간에 갭을 메우러 내려왔다 올라가는지 아니면 갭을 안 메우고 그냥 그대로 바로 올라가 버리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현재로서는 좀 버텨주는 모습이니까 10시까지는 좀 지켜봐야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좀 갭이 뜬 부분을 메우다가 말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전반적으로 조금 좋게 볼 수 있는데 역시나 오늘이 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좀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오늘 좀 강하게 양봉을 만들어준다면 이대로 조정 없이 이 다이버전스를 이용해서 힘을 좀 받아가지고 계속되는 좀 강한 반등세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한동안 조금 더 횡보하거나 아니면은 한 번 정도 더 저점을 이탈해서 확실하게 이 조정 파동을 마무리하고 올라가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염두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개장 상황이랑 앞으로의 증시 전망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네 종목인데 네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한국에 론칭을 하면서 NEW 관련주로 이제 매수 의견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NEW는 이제 2008년 영화 투자 배급사로 설립이 됐고 영화 비디오물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 등등을 배급하는 이런 배급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016년도에 이제 태양의 후예로 드라마 제작 사업에 뛰어들었고요. 오늘 마침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 론칭을 했는데 NEW의 자회사 스튜디오NU가 디즈니 플러스와 5년간 매년 한 편 이상의 작전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이미 두 편의 작품 공급이 확정된 상태라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로 엮이면서 꾸준히 좋은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오징어 게임 이후로 국내 콘텐츠들이 넷플릭스에서 좀 대활약을 보여주면서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국내 콘텐츠들이 국내 콘텐츠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국내 콘텐츠 기업들은 뭐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구분 없이 앞으로도 조금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는 테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로 앞으로 계속 오를 수 있을지 주가 전망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실제 상륙한 오늘 이제 큰 호재가 실현이 된 이상 사실상의 재료 소멸로 단기 고점 의식을 하기에는 충분한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18,600원을 돌파해서 한 번 정도 더 고점 갱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닌데 이 돌파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추가 상승을 이어갈 정도의 힘은 없어 보이고요. 더 오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단기 조정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NEW 같은 경우에는 현재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론칭하면서 단기적인 재료 소멸이랑 고가에서의 좀 대량 거래가 있었죠. 고점 부근에서 대량 거래가 있었으니까 이걸 통해서 단기 고점을 어느 정도는 의식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망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충분한 단기 조정을 거치고 난다면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서의 퍼포먼스 그리고 국내 콘텐츠들의 퍼포먼스 여하에 따라서 다시 한번 좀 강한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롱투코리아인데요. 롱투코리아는 모바일 게임의 개발 그리고 서비스를 하는 모바일 게임 회사고요. 본사와 자회사인 타이구 모바일을 통해서 모바일 게임 공급을 메인 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롱투코리아가 최근 열혈강호 4 위믹스의 출시 기대감에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위믹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열혈강호와 금과 마법을 위메이드 위믹스 코인 기반의
NFT P2E 게임으로 글로벌 출시 예정이고 열혈 강호는 위믹스를 통해서 미르4에 약 100만 명, 동시 접속자 기준 100만 명인데 이 동시 접속자 수 기준 100만 명에 달하는 유저를 공유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네요. 또 롱트 코리아는 위메이드 트리의 지분 10%를 보유 중으로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트리의 흡수합병 시에 롱트 코리아가 보유 중인 위메이드의 지분 가치는 현재 시가 기준으로는 약 한 168억 원 정도 규모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 게임과 메타버스 그리고 NFT는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주가 상승에 좀 치트키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의 테마인데요. 롱투코리아는 위메이드의 위믹스를 이용하는 만큼 더욱 큰 기대감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 또한 어제 NC소프트 역시도 NFT 사업 진출을 통한 메타버스 게임 회사로의 전환을 예고하면서 전일 상한가를 갔죠. 앞으로 한동안 NFT 게임 관련주들의 좀 상승세가 계속해서 지속될 것 같고요. 롱투코리아의 자세한 주가 전망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롱투코리아가 이제 4일 연속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에 9,640원 부근의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은 막힌 모습이고요. 오늘까지 만약 9,640원 위로 안착해주지 못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전에 단기적인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나서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오늘 9,640원 위로 올라간다면 한동안 이 강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요. 위메이드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또 굉장히 강한 추가 상승이 나올 확률이 있고요. 즉 엄청 많이 올라갈 확률이 있다는 뜻이겠죠. 만약 이대로 쭉 오른다면은 한 15,000원 정도까지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롱투코리아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NFT 게임으로 제일 앞서 있는 위메이드 위믹스의 기반 게임을 출시함으로써 굉장한 기대를 좀 모으고 있고요. 차트 역시도 바로 오르던 약간의 조정 후에 오르던 큰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라서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진산업인데요.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차체 보강 패널 이런 거를 좀 개발하고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 자체 부품 업체고요. 시장에서는 리비안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아진산업은 대우부품이라는 회사의 최대 주주인데 최근 미국 전기차 업체인 리비안이 대우부품 전기차 부품의 테스트를 좀 완료했다 뭐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진산업 같은 경우도 리비안 관련주로 엮이면서 좀 강세를 많이 보였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국내 요소수 품귀 현상이 있죠. 굉장히 요소수가 구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 중국이 이제 수출을 안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게 요소수뿐만이 아니라 마그네슘, 알루미늄 뭐 등등 다 중국 쪽에 조금 높은 수입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역시도 조금 정부 등이 켜졌다고 합니다.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 합금 판재 성형 및 접합에 관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마그네슘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데요. 이 역시도 좀 호재를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현재 리비안과 마그네슘 테마 두 테마로 엮여 있는 복합 테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 전망을 보려고 좀 차트를 보면은 최근 상승하다가 조정을 좀 받긴 했는데 굉장히 좋은 차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3,150원에서 3,450원만 잘 지켜준다면 굉장히 큰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차트를 그려주고 있는 것 같고요. 매집 역시도 좀 단단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리비안 상장과 함께 재료 소매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그거를 해소할 정도로 차트는 굉장한 상승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서 아진산업 역시도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종목은 심텍인데 심텍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및 통신기기용 인쇄회로기판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고요. 글로벌 빅4 메모리 칩 메이커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과 빅5 패키징 전문기업 ASE, NKOR 등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텍은 최근 DDR5 관련주로 엮이면서 안 그래도 상승세이던 종목이 급등을 좀 하고 있는데요. DDR5는 컴퓨터 인터페이스 개발에서
DDR4, SDIM 대비 대역폭과 용량을 두 배로 늘리면서 전력 소비량을 줄여주는 것이 특징인 반도체라고 하네요. 하반기에는 게임기 신제품 출시로 인해서 GDDR6 신규 수요와 함께 서버용 메모리 모듈 성장세가 전망되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차트를 보면서 앞으로 주가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텍 같은 경우는 2020년 5,400원부터 44,250원까지 꾸준히 오르고 있는 종목인데요. 그러다가 최근 우상향에서 급등 형태로 좀 상승의 흐름이 바뀌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전일 거래량이 엄청 터진 것도 아니고 앞으로 반도체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기에 추가적인 상승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천장이 없다는 말은 말 그대로 어디까지 오를지 모른다는 뜻이고 그 말인 뜻은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 조정이 어디서 시작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단기적인 데이트레이딩의 관점으로서의 접근이 아니면 신규 매수보다는 관망을 하는 것이 당연히 맞기에 관망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고점 부근에서의 좀 엄청나게 대량 거래가 터진다면은 그 부분은 단기적인 고점 의식을 해보기에 충분한 지표로 볼 수 있기에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좀 대량 거래가 터지는 부분이 나온다면은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여기까지 짧은 증시 상황이랑 전망, NEW, 룽스코리아, 아진산업 그리고 심태까지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시그널 드렸습니다. 최재원이었습니다. 네, 지금 개장한 지 한 16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에는 어떤 특징주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한국토지신탁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도 NFT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요즘은 너도 나도 NFT 사업에 뛰어들고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들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부동산 신탁 시장의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토지신탁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투자를 단행하면서 지분을 확보했다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분 투자를 통해서 앞으로 NFT 그리고 메타버스 사업에도 영역을 확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후오비 코리아라고 국내 6위의 가상자산 거래소와 함께 최근에 전략적인 관계를 위한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고 합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서 한국토지신탁과 후오비 코리아가 NFT의 일환인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 증권 이 공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의 장 초반의 상승분을 조금 반납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오늘 갭상승 출발했지만 지금 음봉으로 좀 전환했고요. 2680원까지 오늘 초반에 터치했는데 한 200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현재 2475원에서 거래되면서 11%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YG 플러스입니다. YG 플러스는 또 어제 시간에 매매해서 6% 정도 상승 마감을 한 종목이고 이 종목 역시 NFT 사업 관련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YG 플러스가 하이브 그리고 두나무와 손잡고 NFT 사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원래 앞서서 하이브가 이 두나무와 함께 NFT 거래소를 공동 추진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YG 플러스는 해당 거래소를 통해서 YG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아티스트들을 NFT와 연계해서 수익을 창출할 전망이라고 하고요. 엔터사들이 이렇게 NFT 관련 신사업을 내면서 YG 엔터테인먼트 먼트도 YG 플러스와 함께 그 사업에 진출하겠다라는 그런 시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YG 플러스 9% 현재 상승 중이고요. 딱 90원만 더 올라가면 10,000원 돌파하게 됩니다. 일봉 보시죠. 네, YG 플러스도 꾸준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초반에 10,000원 잠깐 터치를 했었네요. 돌파했었다가 지금은 좀 내려왔고 10월 18일 7,000원대부터 10,000원대까지 좀 꾸준하게 올라간 모습입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 중이고 오늘도 양봉 좀 켜지긴 했지만 꼬리가 좀 길게 달렸기 때문에 수급 어떻게 탄력을 받는지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셀트리오 제약입니다. 셀트리온 삼형제가 장 초반에 강세를 기록했는데 유럽 의약품청이 셀트리온의 코로나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의 사용 승인 권고를 내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중입니다. 미국의 제약사인 리제레논의 로나프레베도 권고 의견을 냈는데 이렇게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권고 의견을 받은 건 이 두 가지 치료제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레키로나가 최종 사용 승인을 받는다면 유럽 의약품청에서 승인을 획득한 최초의 국산 항체 신약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 때문에 장 초반부터 강세 보였고요. 12만 2,100원입니다. 지금 일봉 보시죠.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10% 넘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반토막 정도 좀 떨어진 모습인데 13만 3,900원까지 터치를 했었습니다. 지금 12만 2,100원까지 한 1만 2,000원 정도 좀 내려간 모습이고요. 지금 최근에 좀 횡보를 많이 하다가 오늘 시세가 좀 오랜만에 나왔는데 앞으로의 횡보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다음 주자 민경철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꿈남이라고 하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또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이네요. 다행히 금요일장인데 또 이렇게 상승장 나와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데 일단 코스피 시장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은 반면에 개인들의 나홀로 매수로 오늘 시장 좀 강하게 지지받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부터 종목별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일단 어제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에서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기관들이 선물 옵션 시장에서 포지션을 정리하기 위해서 선물 시장에서의 주식을 대량으로 순매도 진행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뒷 나가 있었던 외국인들이 전일자 수급적인 측면에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 막판까지 좀 방어를 해준 모습이 나타났고요. 자, 오늘부터 제가 지수 상승 네,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 노랑톡에서 이야기 드렸는데 전일 미 증시 반도체 기술주 위주로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마존 전기자동차 업체 리비안이 상장한 이후에 다시 한번 22% 추가 시세 만들어내면서 자 우리나라에서도 행복한 금요일 보낼 수 있다. 행복한 금요일 자 반도체와 미래차 관련주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이 반도체 미래차 관련주들 훈풍으로 자 지수 상승 출발할 것으로 전망 된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렸는데 자 오늘도 이제 코스피 네, 거의 오랜만에 약 플러스 1% 코스닥도 정말 오랜만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다리던 네, 플러스 1%대 좀 강세, 좀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최근에 지수가 빠질 때 메타버스, 게임, NFT 이런 이슈들의 테마들만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자 지금은 지수가 좀 전방위적으로 상승함에 따라서 지수가 하락할 때 급등했던 테마주보다는 지수가 하락할 때 같이 조정받았던 종목들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반등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오늘장 정리해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특징도 많이 또 소개를 시켜주셨지만 자, SD바이오센서라는 우리 진단키트 업체가 인도에 공장을 지어서 진단키트 생산량을 기존 생산 캐파보다 네, 6배, 6.5배 늘리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발표했습니다. 자, 공장을 인도에다 짓기 때문에 생산 단가도 저렴하게 하면서 우리 생산량도 네, 기존 생산 캐파 대비 6.5배 늘리겠다라는 포부를 발표하면서 지금 SD바이오센서 10%대의 강세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저도 네, 오늘 민경철 전문위원의 특징주 한 종목 네,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이제 게임빌 주가 전망 네,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게임빌 종목이 최근에 굉장한 광풍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NFT 이슈로 주가가 폭발할 때 이거 굉장히 좋아 보일 때 저는 이 종목을 등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종목은 우리 게임빌 종목은 제가 8월 말 자, 본 종목이 고가 자, 58,000원에서 30,000원까지 폭락했을 때 아무도 안 쳐다볼 때 바닥에서 제가 자, 스윙 중장기로 과거의 대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공략하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인데요. 우리 게임빌 종목은 주식회사 컴투스의 지분을 29.38% 보유하고 있었고 네, 8월 25일자 컴투스의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우리 컴투스 시가총액 1조 3천억에서 지분 약 29%에 대한 네, 지분 가치, 평가 가치는 약 3,800억인데요. 당시 게임빌의 시가총액이 2,100억으로 자, 컴투스 지분만 3,800억이 되는데 우리 게임빌의 시가총액은 3,800억을 하회하는 2,100억이었기 때문에 거의
네, 청산가치 대비 과거 엄청난 저평가 구간이다. 과거에 우리 폭등한 이후에 상승분을 반납한 우리 조정 구간, 우리 바닥에 있다. 저평가 구간에 있다. 우리 투자를 고평가되어 있는 거를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거는 보수의 영역이고요. 우리 저평가되어 있는 바닥에 위치한 종목을 싸게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때 시청자 여러분들 공략을 해서 이게 NFT,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로 폭등할 때 우리 브라임에도 진행하면서 좀 행복을 챙겨야 된다라는 심심한 이야기를 남겨드리고 실제로 제가 게임빌 자회사 컴투스가 메타버스 등 신규 사업 시너지 상출을 위해서 콘텐츠 사업 강화를 목적으로 9월 30일자 우리 약 1,600억 정도의 자금을 들여서 상장사 위디워 스튜디오 지분 38%를 취득하는 일정이 예정돼 있다라고 8월 25일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 8월 25일에는 NFT, 메타버스 뭐 이런 테마가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이 없으셨어요. 왜? 바닥이니까, 안 올라가니까, 재미없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메타버스, 게임, NFT 이슈가 광풍을 일으키자 자, 지금 제가 공략한, 네, 추천한 네, 우리 3만 원, 3만 2천 원 대비 네, 지금 벌써 5배 이상 주가가 좀 폭발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8월 25일이라고 하면 3개월 전인데 실제로 저희는 3개월 전 바닥에 3만 원 초반에 공략을 해서 지금 17만 원 고가까지 전일자 네, 439%의 좀 대시세를 누르는 네, 케이스가 되겠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 최근 지수가 빠질 때 우리 NFT, 메타버스, 게임주들이 자, 이런 뭐 대체 불가 토큰 앞으로 메타버스 만들어내겠다 게임 안에서 아이템을 NFT 우리 엔터의 그런 팬클럽 그런 아이템들을 NFT로 판매를 하겠다라는 사업 이슈를 네, 부각시키면서 주가 화산폭발의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저희는 8월 25일자 3만원 초반을 공략해서 이미 네, 얼마가 올랐다 5배가 넘게 네, 폭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부가는 우리 동산로의 정상 고가로 비유하도록 하겠고요. 자, 실제로 지금 마이너스 11% 장대 음봉권의 캔들을 만들면서 게임들의 주가가 네, 차익실험 크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차트 보시면 현재 14만 1천원 구간 좀 이탈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밑으로 13만 5천원 구간 주요 지지선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시장의 관심이 높을 때 장밋빛 전망이 나올 때 여러분들 뉴욕 당하지 마시고 남들이 안 보는 네, 바닥에서 스윙 중장기 해야 된다라는 천만의 이야기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는 5배 이상 시세를 늘어봤고 지금 차익실현 구간이다. 네, 13만 5천원 이탈 시 저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우리 영화테크 주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영화테크도 사실 우리가 코로나19 폭락장 네, 작년 3월달 우리 2차 전지 관련주로 우한 폐렴 사태에서 증시 박살 났을 때 제가 이제 바닥에서 잡아야 된다라고 목소리 높여서 네, 이야기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최근에 이제 페르터리 리사이클링 관련된 이슈 그리고 무상증자 이슈 붙이면서 과거 저점 2,400원에서 지금 24,000원까지 네, 이미 10배 이상 대시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요. 이 종목의 지금 저점 대비 네, 실적의 증가 없이 네, 올해 상반기까지 본격적으로 우리 재무제표 상으로 매출액이 늘어나는 부분들,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부분들에 대한 우리 실제 재무제표 상의 데이터 증가 없이 정말 기대감만으로 우리 전기차 하면 배터리 하면은 이거 나중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재활용하는 이슈 때문에 그런 이제 기대감이 주가에 선 반영이 돼서 이미 주가는 네, 10배 이상 폭등한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본 종목의 악재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현재가 17,750원 기준 자, 계속해서 일봉상 우상향 추세를 유지해 나가고 자, 어제 오늘 네, 지금 뭐 양봉권의 캔들 네, 상승 장악정 그리고 상승 추세를 좀 유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반등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네, 분할매도 진행하는 형태로 거래를 하시는 거 권고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밑으로 자, 13,500원에서 차트상 15,000원 구간 네, 이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으면 네, 기술적 반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지만 이 기술적 반등은 여러분들이 추격매수 진행해서 네, 조금은 우리가 어깨 위에 공략해서 머리 꼭대기에 팔겠다 이런 전략보다는 네, 지금 바닥권, 발바닥, 발목 이렇게 바닥에 위치한 종목들 남들 안 쳐다볼 때 싸게 사서 박앤세일 끝나고 정상가로 회귀할 때 혹은 미래가치 가중치에 대한 이슈와 테마가 붙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큰 수익을 내는 전략 좀 취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영화테크 대응하시는 게 안전한 종목으로 네, 보인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네, 우리 바닥에서 네, 본 종목 지금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윙 중장기는 우리 바닥에서 이제 남들이 빠지기만 하고 공포스러워하고 너무 무섭고 움직이지 않고 재미없어 보이고 남들이 관심 없어 할 때 여러분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명품 주식들을 우리 발굴해서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KCTC 매수 타이밍 물음표 이렇게 또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자, 일단 본 종목이 과거의 쿠팡, 그리고 물류 관련된 이슈로 11,500원까지 상한가만 3번 연속적으로 기록을 했었던 과거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과거 물류 대란, 뭐 우리 언택트 비대면 관련된 이슈들이 코로나 사태에서 부각이 되면서 네, 택배, 온라인 사업 영역이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물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KCTC 종목도 네, 코로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네,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하는 모습, 네, 실적 늘어나는 모습, 올해 상반기에도 자, 계속해서 20년 동안 꾸준히 매출이 성장하고 20년 동안 꾸준히 영업이익을 네, 늘려나가고 있는 네, 굉장히 또 긍정적인 네, 우리 실적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지금이 바로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 타이밍이다 라는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금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11,500원까지 폭등한 고점에서 거의 반토막까지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자, 일봉산 고가 대비 약 마이너스 45% 조정받은 자, 일봉산 바닥이 네, 지금 매수 타이밍이다 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 최근 이제 요소수 대란의 이슈가 네, 일단락되긴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요소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 그 이유는 가격 경쟁력을 우리 중국의 요소와 네, 싸워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중국으로부터 계약된 요소 물량을 공급받으면 이게 두 달치 그리고 많아야 두 달하고 보름 이후에는 다시 요소수가 붐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년 1월 달쯤에는 추가적으로 중국 정부로부터 우리 요소를 수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요소수발 우리 물류대란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불거질 수도 있고 이러한 이슈와 우려와 테마가 부각됐을 때 우리 사회적으로 또 요소수 네, 대란에 대한 이슈가 불거졌을 때 KCTC 종목은 자, 물류 관련주로서 테마주로서 네, 저는 시세분출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전망하도록 했습니다. 자, 아까도 이제 도입부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동사 2001년도부터 매출액 1155억에서 작년에는 4900억 올해에는 매출액 약 6천억 정도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년 동안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는 시가총액 1,800억에서 1,900억 정도가 되는 코스피 물류 기업이고요. 회사가 이제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 늘어나고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그림에서 실적에 기반한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대응하면 좋은 종목이 되겠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 자, 회사가 부채 2,500억을 제외한 기업의 순자본이 2,100억, 2,173억 정도가 됩니다. KCTC가 보유 중인 운송, 항만, 컨테이너 수리, 항만 하역, 창고, 육상 운송, 해상 운송, 네, 그리고 이제 외항, 화물 운송업 등의 그 사업을 영위하는 총 19개의 비상장 계열사들에 보유하고 있는데 그 지분 가치만 고려하더라도 네, 제가 판단한 우리 KCTC의 기업의 청산 가치는 약 7,000원 정도로 현재 6,000원 초반대까지 조정을 받은 네, 부분은 지수 낙폭에 대한 우리 과매도 구간일 뿐 이 회사의 앞으로의 성장, 앞으로의 매출, 앞으로의 영업이익, 앞으로 가지고 있는 이 지분 가치들에 대한 네, 평가 절하는 네,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네, 지금 저평가 구간에서 청산 가치 밑으로 조정받은 구간에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밑으로 5,800원 구간만 네,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네, 6,000원 초반 가격대 네, 뭐 매수 타이밍 지금부터 네, 현재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의견 남겨드립니다. 자, 뭐 마지막 종목입니다. 우리 호텔신라 매수 이렇게 또 물음표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에 대한 답변은 네, 우리 중장기적으로 뭐 유효할 수 있으나 철저하게 분할 매수 진행하시고 나중에 10만원, 12만원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2019년도 매출 5조 7천억, 영업이익 약 2,900억에서 작년에는 매출 거의 6조에 육박했던 우리 호텔신라가 코로나 터지고 매출 3조로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들고 네, 영업이익도 네, 마이너스 1,800억 정도 적자 전환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올해는 다시 실적 3조 6천억, 영업이익 1,300억으로 흑자 전환 이룰 것으로 보이고 네, 앞으로 2023년도까지 2년 동안 연간 매출액 약 15% 정도의 네, 다시 상승을 보이면서 이게 코로나 터지기 전에 네, 실적으로 좀 회복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터지기 전에 우리 호텔신라의 우리 주가는 네, 얼마였을까?
네, 올해 코로나 터지기 전 실적 좋았을 때 호텔 신라의 고가 영역대는 네, 저는 이제 10만 원에서 12만 원 구간대로 이제 사실상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간이 지나서 위드 코로나 이후에 관광객들이 오게 되고 면세점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다시 목표가 10만 원, 12만 원 구간 염두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큰 그림에서 2년 동안 네, 수년 동안 위드 코로나 이후에 다시 코로나 터지기 전 매출액으로 회귀하는 과정에서의 수익과 행복 챙기겠다라는 매매 전략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에 지금 8만 1천 원에서 전량 매수하겠다가 아니라 6만 원에서 8만 원 구간 일봉상 추세 하단까지 조정받을 때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물량을 모아나가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네, 매매 접근하시는 게 네, 매수 접근하시는 게 크게 리스크 없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네, 일정 90%의 상승 파동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중장기의 단점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단기간에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시간을 사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단타나 우리 스윙 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 거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슈팅 자리를 만들어내는 돌파 자리에 위치한 종목들 위주로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스윙 중장기로 2023년도까지 2019년도 수준의 매출을 회복하는 위드 코로나의 그런 상황에서 네, 관련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우리 조정 구간 6만 원에서 8만 원 구간 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시그널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경철 전문위원과 함께 네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황 잠깐 살펴보고 오시죠. 네, 먼저 코스피 코스닥 지금 상승 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지금 딱 바로 1%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2954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약세가 좀 짙었다 보니까 그 만회하기 위해서 오늘 코스피 시장 낙폭 좀 계속 올려가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0.6% 상승하면서 999포인트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아까는 1000포인트를 좀 돌파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역시나 그 내외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양시장에서 현재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코스닥은 네, 개인의 나홀로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장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시장도 금요일장, 우리 시장 마지막 장이니까 성공 투자하시고요. 오늘도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대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